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를 큰 소리로 비웃는 사상가 장자, 절대적인 자유와 무위자연을 주창하는 사상가 장자. 장자 제12편 외편 천지편 제6장입니다. 요관오하드시니 화보이니 왈희라 성인이여 청축성인하야 사성인으로 수하노라 요알사 보리라 사성인으로 부하노라 요알사호리라 사성인으로 다남자하노라 요알사호리라 봉인이왈수보 다남자는 인지소용야은을 여도불욕은 하야오하 요알다 남자즉다구하고 부즉다사하고 수즉다욕하니 시삼자는 비소이양득야라 고로사하노라 봉인이왈시야에 아이여 위성인야라니 금엔년 군자야로다 전생만민나야는 필수지지가마니 다남자 얻은 이수직즉 하구지우리요 모든 이사인 군지즉 하사지우리요 우성이는 순거이 무식하며 조행무장하야 천하유도즉여 물개창하고 천하무도즉 수득치하니라가 천세의 염세 얻은 그 이상승하야 승피자운나 배군하야 지어 재향하나니 삼환이 막지하야 진상무왕하리니 저하욕지우리요 봉인이 거지어늘 요수지하야 왈청문하노라 봉인왈태이여다. 네, 제12편 장자 12편 외편 천지 제6장이네요. 요 임금이 화땅을 이제 유람을 했네. 관광을 했습니다. 그때 화땅의 그 국경지기 봉인이네요. 국경을 지키는 사람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봉인이 말하기를 희라 이는 감탄사입니다. 아 의성어지요. 아 성인이여 성인이시여 청컨대 성인에게 축원을 드려 또 성인께서 성인으로 하여금 수하게 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도록 꼭 사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요 임금이 요가 말했습니다. 사호리라 사양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양하리라 사양하고 싶구나 이랬네요.
성인께서 부유하게 하고 싶습니다. 성인이 늘 부자로 넉넉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가 말했습니다. 아, 이것도 사양하리라. 이제 국경을 지키는 봉인이 요인금에 대해서 부하게 하고 싶다 하니까 사양하겠다. 수하게 오래 살게 하고 싶다 하니까 또 사양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인께서 남자아이 사내 아이를 많이 많이 두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요임금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사양하고 싶다 했더니 봉인이 국경지기가 또 말했습니다. 수오래 살고 부유하고 또 사내 아이를 많이 두는 것은 사람이면은 그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 하고자 하는 것인데 당신께서 너 여자는 당신이다. 당신께서는 그 유독 왜 그것을 바라지를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것은 어째서입니까? 바라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고 또 부유하고 싶고 또 남자 아들을 많이 갖고 싶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다 욕심인데 왜 당신 요임금 너는 그런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요임금이 말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많이 두면은 그것이 걱정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 되면은 또 일이 많아지고, 또 오래 살게 되면은 그 욕될 일이 많아지니, 이세 가지는 무의 자연으로서 자연의 덕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다. 그 기르는 까닭이 아니다. 이유가 안 된다. 이렇게 했네요. 그 때문에 내가 사양하는 것이다. 이랬더니 봉인 국경지기가 또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 당신을 그대를 성인이라고 여겼더니 지금 보니 그저 그러한 그럭저럭한 군자이네요 하고 봉인이 슥 비꼬는 식으로 프로 말을 했네요. 그랬더니 하늘이 만 백성을 낳으면은 반드시 그 지책을 주기 마련이니 사내 아이가 많으면은 그 지책을 갖다가 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무슨 그런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네요. 그래서 무슨 걱정거리가, 사내 아들이 많으면은 그 지책을 갖다 많이 주면 될까, 이거? 전생 만민인데. 그러면은, 부유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재물을 갖다가 그것을 나누어 주면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고려하면 그것이 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재물 많이 나눠주면은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인데, 물론 그 성인은 매출하기 순자입니다. 매출하기
그런데 순거는 매출하기가 정처 없이 거처가 없이 떠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순거네요. 그 매출하기처럼 일정한 거처도 없이 상가들을 자유롭게 자유롭게 즐기고 또 이는 새 새끼 구자입니다. 새 새끼. 새 새끼가 또 어미가 주는 그 먹이를 갖다가 받아 먹듯이 자연에 맡기면서 살아가고 또 새처럼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다니면서 그 흔적 그림자를 남김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 만물과 더불어서 만물과 함께 창 모두 그것이 창성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은 무도하면은 덕을 닦으면서 한가로이 나가면 된다. 한가로이 삽니다. 천세는 천년이죠. 천년을 살다가 그 세상을 갖다가 싫어할 염자죠. 세상에 실증이 나면은 곧 떠나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신선이 되어서 이 선자는 춤출 선자인데 여기는 하늘에 오르니까 춤추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신선이네요. 신선이 되어서 저흰 구름을 타고 상제의 고향에 이릅니다. 이러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거네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재미나게 살다가 놀다가 그 세상이 실증이 나면은 그 하늘을 올라가 신선이 되어 신선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저흰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상제의 고향에 이르게 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 가지 근심이지요. 삼한 걱정거리 구, 그리고 또 일, 또 욕, 그것이죠. 그것을 그 근심이 세 가지 근심이 이르지를 않아서 막지죠. 이르지를 않아서 그 몸은 늘 재앙도 없을 것이니 그 무슨 자신에게 욕됨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국경지기가 봉이니 떠나가자 요가 그를 따라가서 내가 청해건대 너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요청을 했지만은 뭔든지 있다면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 가르침을 갖다가 요청을 했지만은 그 국경지기는 물러가시오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